정으로 멈추긴 뉴질랜드 지난 이야기. 해피 웨이 원이 있었어. 쥐라기 숲에 발령된 호우 경보. 간신히 숲을 탈출한 정법팀. 다음 날 폐허가 된 집에서의 첫 식량은 벌레. 징그러운 꼽등이와 꿈틀꿈틀 후후의 벌레. 결국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 뱀장어뿐. 이틀 전 설치한 통발 속엔 과연 뱀장어가 잡혔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물고 나갔나 보다. 솔직히 저는 예상했어요. 장어는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거 먹고 그 안에 먹을 게 또 없으면요 나와요. 그래서 먹을 걸 양을 많이 놓으면은 그만큼 오래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뭐 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강가에다가 거기서 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했는데 지금? 대전 우리가 둘이 양쪽에 밟고 있잖아. 장어 못 잡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돼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장어 통발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 때 그날 상황에서 네. 그때 느낌 확인하러 가셨을 때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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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발 내 방법 내 노어 이걸로 가야겠다. 장어다. 그럼. 이 정도만 말면요, 물이 자꾸 안 빠져나. 여기서 한 사람이 잡고. 바닥으로 또 뒤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뒤로 가고 바닥을 긁으면서 가야 돼. 오늘 뗄감 끝났네. 역대 뗄감 중에 최고. 역시 쥐라기 시대에 맞게끔 뗄감도.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굉장히 엄하시죠. 혼남의 얼차려 봤고요. 차려 열동시요. 열차 열차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엎드려 뻗쳐서 엎드려 뻗쳐